사실 인테리어 디자인을 만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. 사실 인테리어 디자인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예 혹은 건축하고 이렇게 접목을 해서 만들어진 분야가 역사가 얼마 안 돼요. 사실 한 역사로 따진다면 한 10년 정도. 근데 실제로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이라는 게 불려지는 거는 1950년대, 40년대 후반 2차 대전 후에 그런 분야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모든 분야에서 어떤 추구하는 거는 자기 정체성을 찾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렸을 때 그냥 부모 따라서 외국에서도 좀 교육을 받았었고 중학교 2학년 때 한국에 와서 한국성, 한국 사람이니까 문화적 차이 그걸 극복하고 나는 누구냐 하는 것을 찾는 과정에서 선택한 게 막연하게 그냥 도시에 살다가 도시로 왔는데 그 도시마다 그 맛이 다르잖아요. 그래서 건축을 하겠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또 그렇게 그 길로 들어가서 건축을 전공했고 갈등이라고 할까 어떤 정체성 찾기에서 그 에너지가 그 정열이 그 내 철학이라고 할까 철학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생각 그런 인식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은 그냥 자기 전문 분야 일하는 게 거기다 전념하는 게 결국은 오늘 인터뷰하게 된 동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. 아직도 궁금한 게 많아요. 1974년에 그 싱가포르 에어라인이라는 항공회사 그 당시에는 그 항공회사가 그만큼 아주 그 디자인에 아주 톱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었어요. 그렇고 삼청동 현대미술 현대화랑 현대화랑 지하실에 있는 주운 커피숍 저 개인적으로도 만족했고 또 여러 후배들 그 기억하는 후배들이나 동료들이 이제 선배들이 인정을 해준 첫 번째 프로젝트라고 해서 얘기하고 싶고 성북동에 있는 빌라 성북 빌하우스 물론 건축가 협회상을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처음으로 건축가 협회상을 받은 건데 하나의 도전이었죠. 그게 이제 제 대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진짜를 찾아내는 그런 내 거를 만들어내는 그게 완성도 높은 게 이제 주은 삼청동 주은 커피숍이에요.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 그 프랜차이즈 커피점이에요. 그러니까 명동에 있고 그 반포 아파트에 있었고 그 주거 밀집지역 그다음에 한강 맨션도 그 주거 밀집지역 삼청동은 이제 문화의 그 전통 문화의 어떤 그 아주 귀중한 자리니까 아직도 있어요. 그게 또 제일 오래 갔던 프로젝트고 인테리어는 굉장히 생명이 짧지 않아요. 사이클이 짧고 근데 현대화랑 지금 제일 유명한 화랑으로 다들 아시는데 그 주인분이 그걸 끝까지 보존하려고 애썼었던 기억이 납니다. 춘추관은 우리나라의 제일 중요한 세계에 알리는 어떤 그 프레센터인데 국가 기록에 아주 지울 수 없는 하나의 프로젝트인데 건축 설계하는 쪽에서 인테리어를 해결 못하니까 한번 좀 해결해보라 그래서 이제 제안했던 게 이제 받아들여져서 춘추관이 그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 그동안에 몇 번 좀 손을 댄 것 같아요.
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섭섭한 게 있지만은 그래도 당연히 조금 장식적인 요소가 한국성이 좀 모더나이즈 하는 쪽에 노력을 했다는 거, 그게 뭐 좀 기억되고 싶습니다. 국립공원박물관은 정말 올해 그 프로젝트 기간이 굉장히 길고 또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다 참여해서 저 당선된 그 건축가하고 협력을 한 프로젝트인데 협력을 제일 많이 했던 프로젝트고 박성홍 건축가가 소속 회사와 별개로 저 출품해서 당선된 프로젝트예요. 박물관은 그 유물을 갖다가 돋보이게 하는 또 이렇게 보존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역할이거든요. 그 건축 자체가 너무 그 뛰어나면은 사실은 그 겸손해야 되고 또 심플해야 되고 그 시대를 초월해야지 되고. 근데 이걸 광을 바짝바짝바짝 내가지고 요즘 유행하는 무슨 호텔 라비처럼 이거는 범죄라고 생각해요. 범죄. 그건 진짜 문화에 대한 범죄예요. 그 어떤 디자인이든지 다 영향을 좋게나 또 나쁘게 미칠 수가 있어요. 꼭 아름답게만 한다고 해서 그 아름다움의 정의가 또 굉장히 거기 힘들거든요.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기가 느끼는 대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옛날 거 지금 보기시니까 부셔. 그리고 새로운 거 해. 근데 그 새로운 게 옛날 거보다 못할 수가 있는데 실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. 디자인은 결국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변환을 가져오되 꼭 무슨 장식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상업적인 것만 리드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같이 숨은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. 아니 우리 후배들은 정말 이렇게 압력이 느끼지 않고 자기 표현을 아주 잘하고 물론 그 트렌드에 따라서 이렇게 흐르는 경향도 있지만은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자기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고 난 자신을 해요. 왜냐면 나는 그렇지 않은 과정에서도 그런 생각을 못 가지고도 자연스럽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정보가 뭐 다 그 열린 그 세상에 자기가 느낀 대로 용감하게 단지 그 껍데기만 자꾸만 변하지 말고 그 생각을 깊이 하면서 자기 컨텐츠 그거를 용감하게 자신 있게 그 대신 아주 디테일 God is in the detail 진실은 그 말뜻을 한 얼마 전에야만 절실히 또 느끼고 또 공감을 하고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.